언니 건강하세요. 건강 안 합니다. 골골골골골. 특별하게 지병은 없는데 왜 이렇게 골골골거려요? 일이 힘들어서 일이 그래요. 안 하고 싶은데 안할 수는 안할 없어요. 수는 없고. 왜이 말을 드리냐면 언니 뭐 보여지는 게뭐 약해서 이게 아니고 언니 보니까 기력이 딸려요 제가. 아, 막좀 뭐라 그래. 저 보면 덩치 좋잖아요 언니.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거든 언니. 뭔가 골골골골. 언니 위해서 언니한테 조금 그거 뭐 보약이라든지 이렇게 좀 해드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기운이 너무 딸려, 일하는, 그 하는 일이 너무 기운 딸려가지고. 특별하게 언니 또뭐 어디가 안 좋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기력이 딸리는 그러니까 뭐 보약 이렇게 뭐 녹용 같은 거 넣어서 드세요. 아니, 뭐, 형편이 그래서 그 홈쇼핑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흑염소나 뭐, 홍삼이나 뭐, 이런 그거 거는. 말고 언니 진맥 해가지고 기력 보충으로 조금 약 드세요 언니.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언니. 안 그러면 언니 곧 쓰러질 정도로 아니 진짜 그 정도로 언니 기력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몸에. 딸 지금 여기 호텔 여기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언니? 그 코로나 오면서 그거 된 거예요? 그게 또 그래서, 한 4, 5년 다녔어요? 아니요, 몇, 1년? 1년 반 정도, 앞에 오래 있었어요? 앞에 공항에 오래 있었어요. 김해공항, 인천공항에. 거기에 한 5년 정도 있었을 4, 거예요. 5년. 5년. 그래서 지금 다시 이쪽으로 가려고? 원래 지금 맞아 자기 직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가려는 데는 그 항공사가 뭐 부산에는 아직 티오가 없고 다른데. 강원도까지 가야 될 상황이라서 저는 안 보내고 싶는데 지는 가고 싶어 하거든요.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데 언니. 그럼 가면은 생활비도 또 들고 뭐저 하면은 또뭐 어차피 기숙사 없어요? 기숙사가 지금 그쪽에 아직 티오가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라서 자리를 안 주시는가 봐요. 그래서 기숙사 있긴 있죠. 예. 그럼 기숙사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기숙사 자리는 아직 없는가 봐요. 근데 제가 가고 싶어서 원서를 넣을까 어쩔까 하고 계속 망설이고 있어서 뭐 제가 한번 그래서 여쭤보는 게 오는 길에 한번 여쭤보려고 가도 될라나. 가도 된다고 해요, 언니. 근데 이쪽도 그러니까 그거 옷 유니폼 그 직장에 대한 맞아요. 옷을 입고 호텔도 그렇거든요. 호텔에서도 일 잘하는데. 잘해요. 일은 진짜 이번에 월급도 똑부러지게 많이 하고. 올랐고 인정도 받고. 근데 또 자기가 일은 두개다 저는 괜찮은데 자기가 그래도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죠, 언니? 이왕이면은. 그래서 지금 살살 꼬시고 있거든요. 엄마 옆에 그냥 있으면서 여기 있으면 차비도 안 들고 관리니까 그냥 호텔에 여기 편하게 그냥 다녀라.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을 결혼 하겠어요? 아직 할 마음도 없는데, 언니. 그러니까요. 결혼은 아직 일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라고 해요, 딸. 하긴 그러다 하겠죠, 결혼. 당연히 하지, 언니. 다 자기 짝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조금 늦게 만나고 빨리 만나고 이 차이지. 지금은 따님이 이렇게 보면은 일적으로 조금 성공하시고 이런 것도 있고 돈이 더 네. 그게 돈 맞아. 좀막 예, 많이 많이 벌라 한 벌고, 예. 돈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 이런 쪽이거든요 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자기 장사 안 하면 뭐 돈이 그래 벌어집니까? 어디? 그래도 아직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돈을 일찍부터 알았다고 해요 네. 딸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알바 지금까지 해갖고 제가 한 번도 용돈 줘본 적 없어요. 지가 다 그러니까 알아서. 돈을 빨리 알다 보니까 돈의 무서움도 알고 돈의 가치도 알고 그러니까 돈밖에 없다고 해요. 지금 이를 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뭐가 안타깝냐? 그래도 뭐 맞잖아. 뭐일안 하고 뭐 그거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아들은 지금 여기 있는 데서 왜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제 영업 기계 공대 나온 게 아닌데 그 아들은 그걸로 머리 쓰는 쪽으로만 그거는 기술 쓰는 이건 없어요. 예, 그거는 뭐 그냥 기타 치고 그냥 간단하지 좋아하는 그런 취미 활동만 있지 그 어문계열 나왔기 때문에 공대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근데 공대 쪽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지는 그 스트레스 엄청 많이 네, 받네. 막 진짜 머리 뜯어요. 완전 우대며 와서 컴퓨터하고 하는 거 보면은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영업이 빨리 끝나도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많고. 근데 뭐, 아예 이럴 때에는 돈 많이 주는 제약회사 영업이
어떨까 엄마하고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그것도 제약 쪽으로 가려면 그게 대한 자격증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 계열 영업을 1년 이상 뛰면 아, 어느 그쪽으로 정도 해준 인정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나요? 또 공부하는 것도 똑같겠죠. 뭐 공부는 얘가 뭐 지는 뭐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안 돼. 공부 머리 좋아요. 네, 굉장히 하는 아니까. 머리는 그래서, 타고났다고 해요. 언니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하니까 예, 스트레스 그러니까, 받고 이제 이사를 지금 오늘 했는데 오면 이사를 1년 지나면 또 하고 하면서 그 집이 시끄러워서 제가 옮겨라 하고 옮기면서 중간에 갈 데가 없으니까 청년 대출 있잖아요. 그거 받으려니까는 요거 갚고 또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 집에 좀 있었어요. 한 달 정도. 그 있는데 보니까 내가 너무 안 됐는 거라 우리 아들이. 돈도 잘 그거 하는데 너무너무 땡땡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엉뚱한 데 이렇게 안 쓰고 예. 또 뭐라 그래야 되노 언니 돈을 잘 돼요. 이렇게 한 일에 들어오면 돈을 갖다가 이래 그거 세게끔 안 해요. 네. 돈도 잘 이래 잘 그거 하긴 불리겠네 이렇게. 근데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언니 돈 왜 그러지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컸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빠 때문에. 아빠가 좀 많이 힘들게 해가지고 애들 앞으로 좀 빛내가지고. 그러니까 돈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둘이 하고 저하고 지금 저 이혼했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 빚을 빌려주고 갚고 있고 우리 애도 큰애 작은애 다 그 사람 빚 갚고 있어요. 우리 서희 다. 그러니까는 애들이. 그러면 대준이면 내몰라라 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는 막 괴로움에서 막 우리를 돈으로밖에 생각 안 한다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최근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그다 뭐 힘들어해요. 그 사람도 말은 자기, 힘들지. 자기도 돈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계속 돈 없으면 벌어야 되는데 안 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일을 안 하는데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데 무슨 돈이 하늘로 뚝 떨어져요. 그렇다고 뭐 유산 뭐 진짜 부모를 잘 만나가고 돈을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대주님도 내가 움직이는 만큼 그건데 맞잖아요. 언니 놀고 먹는 사람 누가 돈 있어요. 굶어야지. 그래, 하여튼 우리 지금 세 명이 다 그 빚 갚느냐고 서희 다 힘들어서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돈 벌어갖고는 뭐지 이혼하면서 그 빚을 이렇게 또 아니에요. 이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 지금까지 계속 주식을 하는 거예요. 30년째 주식에 아들이 재미 못 봤잖아요.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거를 못 넣는 거라. 그러니까 그 반짝 이렇게 그 반짝을 하면은 그걸 유지가 안 되는데 팔아갖고 내가 또 현금을 지면은 돈 버는 게 맞는데 또 주식을 사서 들고 있으면 그게 붕 내려앉으면 그러니까 대주님은 주식 갖고 재미 봤다 소리 안 나와요. 언니. 그러니까 반짝하는 거 그거 그게 혹 해가지고 되는가 이런데 아니거든요. 돈을 갖고 가지고 놀 줄도 모르고 막 이러는 사람이 결국은 제가 집 내놨는데. 그 집도 안 팔리고 집이 경매 너무 간 것 같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 하여튼 그래서 애들이 돈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럼 더 이상은 빌려주지 말라고 이렇게 다 마음 먹고 있는데 그래도 아빠라서 또 막 마음 약한 소리 하고 이러면 그래도 언니 따님이고 아드님한테 있잖아요. 그건 잠시 잠깐 이렇게 마음 아프고 말라고 하세요. 늘 그렇게 해봐야. 얘기는 해요. 근데 막 제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 뭐 전화 오면 또 1,000만 원 대출 나서 빌려줬다 하고 뭐 이러면 그거 빚 갚느냐고 애가 막 허덕이니까 월급을 받으면 지수 중에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남는 거 다 빚으로 그러니까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하니까 네,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대주님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언니. 정신 못 차려요, 언니.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려요. 그 아빠라고 뭐 낳는다고 해서 다 그거가 아빠 그거를 못 하는데 맞잖아요. 아버지 노릇을 못 하면서 무슨 또 대주님은 좀 배짱이 일 안 하잖아요. 자기 가운데 억수로 그거 하네. 뭐 그러니까 그 해주지 말라고 하세요. 해주지 말아 해요. 근데 뭐 또 그동안 또 걸려 있던 빚이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 계속 갚아 나가야 되니까 또 제2금융까지 빌리고 이러니까 뭐 하여튼 월급에서 떼내가고 힘들어요 다들. 해주지 마라 하고요. 따님은 지금
직장 다 괜찮은데 지금 이 가고 싶어 하는 데도 있잖아요, 예. 언니. 좀 엄마랑 좀 떨어져 있어도 이 자기 가고 싶은 거 하라고 하세요. 아, 너무 이제 돈에 연연해 하지 말고, 나는 이제 그 가면 돈이 너무 줄어들면 네가 살기가 더 힘들 거다. 그 왜냐면 자기 월세, 근데 그런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래. 그러니까 뭐 지금 집에 엄마랑 있으면은 외돈은 안 들잖아요. 근데 이제 가게 되면은 뭐 이런 뭐든, 식으로 해가지고 딸이 굉장히 언니 야무져요. 네, 야무져요. 그러니까 언니보다 더 야무질 정도로 있잖아. 돈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 그게 그래서 몰라 언니가 조금 떨어지기가 섭섭할지 몰라도 아니요, 있잖아. 저도 떨어져 살고는 싶는데, 너무 멀으니까. 뭐 그냥 부산에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 거고, 어디까지 가는 강원도, 강원도? 양양공항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도 지금 여기밖에 없다면서요? 네, 지금 갈라는 티오는 양양공항밖에 없어가지고, 인천은 물가 비싸다고 인천공항은 제가 가지 말았거든요. 초창기에는 인천공항에 1년 있을 때, 갔다 나오면서 애가 아파가지고만 낫지 돈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1년 넘을 때까지. 그래서 거기는 안 맞는가 보다. 호텔에서 일한 호텔은 지는 1년? 1년 반, 1년 지금 반? 2년 다 돼가요. 여기서도 일 잘한다 소리 듣는데, 예, 일은 잘해요. 일은 예. 잘하고. 그래도 자기가 그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니까. 그래도 당장은 안 가겠는데. 그래. 봄에 지금 티오 5월 달쯤 원서 넣을 것 같다 하거든요. 지금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 그냥 원서 넣는 거랑 또 다른가 봐요. 아는 사람이 하면은 그래 묻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엄마 어떡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저도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그 9월 달에 정년퇴임 계획 중이거든요. 정년퇴임하고 조금 쉬다가 또딴데 직장 이렇게 잡으려 하는데 회사에서는 쭉 계속해서 하지. 예.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어서 그럼 체력이 그거 휴가인가 그거 아니 신청하면 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년퇴임할 때만 딱 이제 한번 받고 나면은 그동안 제가 뭐 세금으로 낸게 많으니까 정년퇴임을 꼭 해서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월급 기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고 조금 쉬다가 딴데 어디 월급 조금 주는데 힘이 들던 대로 제가 옮기고 싶거든요. 9월 달에 조금 쉬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 말 그대로 언니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예, 그만두고 이제 한몇달 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쉬는 동안 그거는 나온다며 예, 나와요. 정년퇴직 언니 아직 그 아니잖아요 정년퇴직 몇년더안 남았어요 여기 저기 만 60세 생일 바로 앞날이 정년퇴임이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까지 네, 그거네 그러니까 올해 제가 양력으로 9월 16일이니까 9월 15일 날 이제 정년퇴임 날짜예요, 그러면. 그러면 언니 그게 더안 나아요. 그렇게 그거 해가지고 괜찮겠죠? 그러니까 언니 회사에서는 언니 더 이렇게 그거 해도 더 있었으면 하는 그것도 많은데. 예, 지금도 하지 마라 그만하면 돼. 하거든요.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힘들어서 못 한다고 쉬는 좀 만큼 쉬고 싶다고 몸에 좀 기력 좀 보충하고 제 몸에 맞는 데를 찾아서 가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막안 된다 하고 막 선생님 저 이러다 쓰러져요. 저 쓰러지면은 진짜 산재입니다. 웃으면서 그냥 하긴 하는데 진짜 저몸120% 쓰고 있어요. 사실은 진짜 힘들어요. 하는 게. 그러니까 언니 보니까 언니 예. 보고 좀 든든하게 해갖고 약좀 보약 지어 먹으라고 해요 언니. 알겠어요. 나 애들만 보러 온 그러니까 그래도 언니 엄마인 내가 좀 거예요. 예. 그거 해야지 건강해야지 언니. 언니 그렇다고 특별히 어디 안 좋고 이러진 그런 거, 예. 않거든요. 언니도 뭐 힘없어 보여도 안 그렇거든요. 굉장히 건강하신데 체력이 딸려 기력이 딸려요 언니. 알겠습니다. 언니 잘안 챙겨 먹네 보니까 요새 잘 챙겨 이때까지 잘안 챙겨 먹었잖아요 먹어요. 잘 챙겨.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공략 그런 게더 많다고 하는데 언니 보고는 배가 안 고프니까 고프면 먹어요. 그래 아니 언니 예. 그래도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언니
그 일하려고 먹는 거지 뭐 사실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뇌를 이제 위해서라도 먹어줘야지 언니. 언니 보고는 굶은 게 더 많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없어서 그 아니요 그냥 먹는 거 자체를 갖다가 그냥 그러는 게 더 태반이라고 해요. 언니. 그러는 거 언니 봐봐 나이 들으면은 내만 손해잖아. 똑같지 뭐. 안 아프게 건강하게 이렇게 백 맞잖아요. 오래 살아야지. 아프면서 오래 살면 뭐예요 언니. 골골골골 하면서. 오래 안 살고 싶어요 사실. 그래도 언니 면 길어요. 아, 안 되는데. 왜 뭐가 안 되는데 언니. 아이고 이렇게 살면서 명만 길면 뭐합니까. 그래도 언니 내 명대로 살다 가야지 언니. 그것도 명도 뭐 내가 뭐 오래 살아야지 뭐 빨리 죽어 이게 아니잖아요. 다 맞잖아. 타고나는 거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 100살까지 살다 없네 이랬는데 더 빨리 가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 할 도리 다 하고 가는 게 아니니까. 언니 조금 언니 좀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자식 둘이는 그래도 애들 둘이는 그거 하네. 양지고 너무 돈 이래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돈 모르는 것보다 낫다 언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